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8절이 아니었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얻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로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본 모든 수리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30명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아브라함의 생명의 삶과 인생의 삶,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를 감독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신 말씀과 말씀의 역사를 나눠서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을 때 영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이요. 네,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요. 그러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건너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을 할 때에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네,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본데 어둠에 있다가 듣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주님,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역사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책임을 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는 성호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됐군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때가 언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대라입니다. 대라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와서 아브라함 대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은 이미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영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도 이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영도 죽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 있고 육도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던 한 2,200년 전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르기 전 상태지. 그래서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책임하에서 구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도 어떻게 받았느냐?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신약. 이제 달리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은혜 믿음으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듭난 상태, 영이 살아난 상태, 영이 중생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담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숨었다가 나와서 다음에 구원받은 표시로 가죽옷을 입게 되셨고 그 다음에 예표적으로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구원할 것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그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 믿음으로 선물로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영에서 거듭날 때는 전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자체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도 죽어. 육이 믿으니까 영이 살아났다. 이것도 좀 이치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 믿음으로 이미 거듭난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거듭났단 말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영이 사망에서 하나님의 미움의 자리에 있어서 영이 죽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서 죽어 있는 상태, 미움의 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그 미움을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책임하여서 예수님이 그 미움을 받아주시고 구원할 것을 전제로 성관님이 책임지시고 영을 성신 하나님이 사망해서 미움받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준 것이 중대입니다.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영이 있었는데 영이 죽었다, 육이 죽었다 하면 아담하고 하와가 영 그 원죄도 짓고 잘못도 지었어요. 지었는데 바로 목숨이 끊어져갖고 바로 죽었나요? 움직였나요?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적인 영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을 사랑받고 있던 일반 생명이 죽었다. 제이스락스 사막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법적으로 살려놓고 성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영을 살릴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옮겼다? 미움받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살려준 중생된 자리에 이미 아브라함은 와 있었다. 내 고향,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실제로 어디 가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그런 참대한다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이미 저기 아브라함은 이미 영이 곧 받은 자예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3절까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있어요.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끔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역 그리고 구절로 들었던 그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거듭난 자예요.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삶이 시작된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영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화권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또 주신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요. 그 말씀을 들어요. 4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가난을 떠나기에 75세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갔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믿음은 행위 믿음에 속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졌을 때는 중생한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말씀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라진 아브라함의 삶을 산 겁니다. 이것은 영생의 삶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 되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미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것은 믿음으로 산 것은 영생의 삶입니다. 전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의인된 성도는 오직 행위 믿음으로 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이렇게 나와요. 살아서 믿는, 살아서 믿는 자가 이게 성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릇 살아서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사라져서 영생의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이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졌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도 소원도 목적도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 됐을 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갈 상태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늘의 영광이 입어졌기 때문에, 영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신의 세계까지 간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을 따라서 따라갔고 그랬어요. 실제로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 믿음입니다. 성화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여기서는 마음으로 믿는 행위와 몸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하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했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영생의 삶으로 하늘의 영광을 믿고 가는 그 삶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줄이 나온 게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준대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또 하나님 준대요. 내가 거주한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여기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믿음으로 산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이 자라난 삶입니다. 성화권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7장 8절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은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들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따라갔어요. 이것은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은 따뜻한 곳이잖아요. 편안한 곳이잖아요. 살기 편한 곳이잖아요. 남방은 가나안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내가 주겠다는 그 땅이 아니요. 어디냐면 애굽이요. 애굽 쪽이요. 남방이.
신앙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방으로 신앙이 점점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 위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어. 비가 안 와서 엄청 힘들었나 봐요. 점점 육적인 편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간 것이 멸망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생의 삶을 살지 않고요. 생명을 얻어서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멸망의 삶이요. 그리고 그 땅에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뭐가 와요? 당연히 영적인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육적인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가서 살려고 내려갑니다. 애굽.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 아닙니다.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더라. 아브라함이 점점 나태해져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의 영적인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활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기 아내보다 뭐하라고요? 누구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예, 누이라고 했잖아요, 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데라가, 저기, 세 명을 낳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고, 나홀은 죽었어요. 근데 하란의 딸이 누구냐면은 밀가예요, 밀가. 밀가가 누구냐면은 아니, 제가 밀가는 나홀의 아내고요. 말을 잘못했죠. 사례. 사례입니다. 사례는 그 저기 셋째 아들의 딸입니다. 사례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일한 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촌이잖아요. 사촌이죠. 사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일한 말이 맞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군친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유일한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육신 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냐면 마귀가 넣어줍니다. 우리 육의 본능이 있고, 육체의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서 기근이 오게 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실제적인 기근의 상태, 가난한 상태, 가뭄든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너는 예쁜 애다. 아리따운 아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 시켜서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대요. 그게 영생의 삶이 아니고 멸망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내가 두려움을 떨리며 내 구원을 이루라는 성화권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상태고 이게
근심걱정에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태. 그게 기근, 영적인 기근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적인 근심걱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살 때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멸망의 삶을 삽니다. 식단들 같이 있습니다. 원하던데 그대로 나의 의나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이게 저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때에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요. 근데 이때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는 이 사건에서는 믿음을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멸망이지. 거기에서 영이 자라지 못한 거지, 영이 다시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이 살아있고, 몸과 마음이 육적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애굽에 입원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다 아름답게 보였나 봐요. 근데 사람은, 우리 육체는 아름다운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가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인성을 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육체는 그래요. 15절 봅니다. 예, 바로 고관 묻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심장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듭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바로 왕궁까지 끌어들였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호리하고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뭐한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새 사람의 생각인지, 옛 사람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지각을 써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이렇게 될 때요, 속에서, 육에 아브라함이 춤을 췄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멸망의 삶입니다. 소와 양이, 양과 소와 노비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이 많이 얻었는데 이것은 멸망의 삶입니다. 육적으로는 부자 됐는데, 영적으로 망한 삶이에요. 영이 자라지 못한 삶이에요.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1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와서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전도 안방으로 내려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근의 환경을 줬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 속에 감춰져 있던 육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보다 유일하겠고, 그리고 바로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요. 어찌하여 그걸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도 믿음으로 못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사망해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때 내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과 친척들 지나서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데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때는 말씀을 따라서 갔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점점 남방에도 제사를 지내고 또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들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나태해져가지고 전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비를 하늘을 들게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했었고, 점점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게 멸망의 삶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성악으로 이르지 못하는 멸망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건져줘서 구원의 영이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 때가 있고,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에서 내게 취하고 갈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줬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입는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